맞다. 저기 홍나이지? 엄마 이름이. 홍나이는 아들 편이 아니야. 이재용이 편이 아니라니까. 내 생각엔 그래.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있어.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. 여자가 오뉴월에 한이 맺히면 그런 거야.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. 아니,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? 애미가 앉아가지고 유튜브 있잖아, 유튜브. 얼마든지 나와가지고 할 얘기 하지. 근데 이런 광고 말 한마디 없잖아. 집안에 문제가 있다니까. 이부진인가? 큰딸내미가? 호텔 신라 사장? 딸하고 아싸누기 돼가지고 아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. 저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엄마가 아들도 권력이 있지만 엄마가 권력이 막강하잖아. 그 여자도 JTBC 중앙일보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 지금. 홍씨 집안이 이씨 집안 다 말아먹겠다 이 얘기지 뭐. 나는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를, 그러니까 홍나이가 꼼짝도 안 하는 걸 보고 나는 그 수가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 옛날에. 무서운 얘기지. 내 생각이 맞다면 무서운 얘기야.
근데 정상적인 부모면 큰손아 그럴 수가 없는 건데, 그지? 그지? 저 집안도 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 같지 않냐? 혹시 이건이가 이재용이 딴 데서 나와가지고 데리고 온 아들 아니야? 그러지 않고서야 저럴 리가 없잖아, 그지? 어?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. 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.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. 그냥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.